오늘 폐차 들어온 건데 아주 기가 막힌 차입니다. 기가 막힌 차. 엔터프라이즈, 기아 엔터프라이즈. 이게 96년식 엔터프라이즈. 야, 기가 막힙니다. 차가 지금 나온 차에 비해서 스펙이 전혀 안 꿀려요. 보시면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전자메다. 이게 96년도에 나온 차입니까? 이게? 야, 이게 96년도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망가졌나?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보세요. 전동. 96년도에 나온 차. 예? 96년도에 나온 차입니다, 이게. 세상에나. 이게 기아에서 96년도에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갖고 와서 조립해서 생산한 엔터프라이즈. 기가차입니다. 기가차. 14년밖에 안 됐어? 30년이 다 돼가는데 뭐 14년밖에 안 됐다. 와, 30년 안 됐구나. 20년 좀 넘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게 보시면은 에어컨 여기 있죠. 의자도 전동입니다. 전동. 이게 말이 됩니까? 의자도 전동이고. 자, 뼈대 봐. 여기 보세요. 에어컨이 여기 있어. 에어컨 밑에 있는 거 보이시죠? 와, 이거는 그 지금 아싸 150원. 아싸 뭐 보이시죠? 이거 뭐 폐차 뒤져가지고 나중에 저 집 살라고 지금 열심히 뒤지고 있습니다. 이게 쏠쏠해요, 이게. 에? 야, 엔터프라이즈 96년식 마지막 일본에서 갖고 와서 이제 조립해서 판매했던, 기아에서 이제 조립해서 판매했던 마지막 세대. 명차죠, 명차. 이거는 국산차가 아니죠. 일본의 차 기술이 그 정도예요. 네? 우리나라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때 벌써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거 그거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이것도 다 전동이에요, 전동. 이게 지금 망가져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백미러가 전동으로 접혔다 폈다. 와,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와, 말이 안 나오네요. 기가 막힙니다. 명차입니다, 명차. 트렁크도 보고, 본네트 한번 열어봐야지. 시트도 보시면, 뒷좌도 보시면은, 옛날 그 회장님들만 탔다는 그 연도에, 이 차는 그냥 회장님들만 탔던, 보십시오. 이 시트 보십시오. 이런 시트에 앉으면은 쫙 감아준다고. 안전벨트 안 해도 안정감이 느껴져요. 차주님이 아주 그냥 극찬을 하셨는데, 아이도 싹 달리면은 뭐, 샥 밑으로 싹 깔아 앉았대요. 이거 보십시오. 96년도에 나온 차냐고, 이게. 컨트롤이 뒤에도 있어. 뒷좌석에도 있다고, 이게. 이야, 이게. 역시, 일본 놈들, 참, 이거 참. 잘 만들어. 좋아요, 구독. 자, 보이십니까? 저거? 유압식 본네트 지지대? 이게 96년도에 나온 참. 사람이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와, 엔진 크기 보십시오. 이거 엔진 크기. 야, 휠하우스 봐. 이 휠하우스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올라오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외제차들 다 보면은 독일차나 일본차나 보시면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돼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주행할 때나 뭐 커브 돌 때나 안정감이 있겠죠. 원심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안전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일자로 그 휠하우스가 일자로 돼 있으면은 그만큼 그 커브 돌 때나 뭐 쭉 운행할 때
이게 원심력을 못 버티고 이게 벌어진다고. 벌어진다. 국산차 보시면은 휠하우스 보세요. 다 일자로 이렇게 꽂혀져 있죠. 요 휠하우스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지탱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탱돼 있죠. 여기 보시면 휠하우스가 약간 아 여기 카메라가 아주 잘 안 되는데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은 약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휠하우스가 약간 이쪽은 이쪽으로 돼 있고 이쪽은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커브나 이렇게 운행할 때 안정감이 있겠죠. 원심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 수차감이 틀리죠. 와, 이건 뭐 기가 막히네요. 말이 안 나옵니다. 예, 차주님이 되게 애지중지하게 타고 다니셨대요. 직접 소리도 하시고, 그 당시 이제 인수인계 받았을 때, 2000년도인가? 2000년도에 이제 이거를 중고차로 구매하신 다음에 여태까지 타고 다니셨는데, 그때만 사장님이 골프 치러 다니실 때, 저 전동 백밀러, 아, 나이도 지긋하세요. 전동 백밀러를 그 자동으로 딱 찌익 닫으면은 여자들이 막 난리 났답니다. 뭐, 예. 뭐, 차주님이 그랬다면 그런 줄 알아야죠. 뭐, 난리 났대요. 이 요거 날개 접히는 거 하나로. 끝나죠. 뭐, 그 당시에는 이게 신세계죠. 신세계. 그 중고행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예. 야, 참, 참. 타이어는 뭐 폐타이어네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것만 갈라졌죠. 아무리 오래됐어도 이렇게 관리만 잘 하면 잘 타니까. 네, 아무튼 오늘 뭐 좀 레어템 하나 들어와서 한번 신기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차장이었습니다. 안녕.